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이 방 책상 앞에 앉아 시마모토가 쥐었던 그 손을 오랫동안 지그시 쳐다보았다. 나는 시마모토가 내 손을 잡아주었던 일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 그 부드러운 감촉은 그 후 며칠 동안이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나는 혼란스러워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그 따스함을 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디로 향하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그녀는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했다. 이런저런 여러 사정이 있어 우리 집은 그때까지 살고 있던 집을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겼다. 다른 도시라고는 해도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후에도 몇 번인가 그녀의 집으로 놀러 갔다. 이사하고 석 달 사이에 세 번인가 네 번은 찾아갔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 무렵 우리들은 상당히 미묘한 연령을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중학교가 다르고 역 두 개분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세계가 죄다 바뀌고 만 것처럼 내게는 느껴졌던 것이다. 친구들도 다른가 하면 교복도 달랐고 교과서도 달랐다. 나 자신의 몸집도 음성도 다양한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를 이뤄가고 있었고 과거에 나와 시마모토 사이에 존재했던 친밀한 공기도 그에 따라 점점 거북스러운 것으로 되어가는 듯했다 라고 할까. 그녀 쪽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보다 한층 더 커다란 변화를 이루고 있는 듯이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나를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다 나는 그녀 어머니가 나를 점점 기묘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느낀 것이다. 어째서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일까? 이제 근처에 살지도 않고 학교도 다른데 하고 말이다.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됐건 당시 나는 그 어머니의 시선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여 내 발길은 점차로 시마모토의 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만나러 가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하나 그것은 분명이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과거라고 하는 방대한 기억을 검증하고 그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니까 잘못된 일이었다. 나는 그 후에도 단단하게 시마모토와 관련을 맺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녀도 아마 나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의식은 너무나 강했고 지나치게 상처 입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훨씬 훗날이 될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그녀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시마모토와 만나지 않게 되고부터도 그녀를 언제고 그립게 되새기곤 했다. 사춘기라고 하는 혼란으로 뒤범벅된 기간을 통하여
나는 몇 번이고 그 따스한 기억에 의해 위로받았고 해갈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녀에 대해 내 마음속의 특별한 부분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조용한 자리에 살포시 예약석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듯 나는 그 부분만을 그녀를 위하여 남겨두었던 것이다. 시마모토와 만나는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만나던 시절 나는 아직 12살이었고 정확한 의미의 성욕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 가슴의 봉긋함이나 그녀의 치마 밑에 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흥미를 가질 만큼은 자라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었고 그것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몰랐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있을 무엇인가를 생각으로 그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것은 물론 불완전한 풍경이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상은 안개가 낀 듯 막연하고 윤곽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풍경 안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마모토도 역시 나와 비슷한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리라고. 아마도 우리들은 자신들은 어느 쪽도 불완전한 존재며 그 불완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 새로운 후천적인 어떤 것이 찾아오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 나눴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 새로운 입구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어슴푸레하고 희미한 빛 아래서 둘만이 겨우 10초 동안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유키코가 침실로 돌아간 후 나는 반듯하게 누워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보통 맨션의 천장이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쭉 응시하고 있었다. 종종 각도 관계로 거기에 자동차의 불빛이 비치는 일이 있었다. 환영은 이제 떠오르지 않았다. 시마모토의 젖꼭지의 감촉이나 목소리의 울림이나 그 살갗의 냄새를 이제 그렇게 분명히는 기억해낼 수 없게 되었다. 이따금 이즈미의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생각났다. 나와 그녀의 얼굴을 격리시키고 있던 택시 유리창의 감촉이 생각났다. 그런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유키코를 생각했다. 나는 아까 유키코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거듭 되뇌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 나는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변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 자신 속에 이제부터 앞으로의 많은 날 변함없이 유키코와 아이들을 지켜나갈 만한 힘이 있는지 어쩐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환상은 이미 나를 구해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꿈을 짜내주지는 않았다. 공백은 어디까지 가도 공백인 그대로였다. 나는 그 공백 속에 오랫동안 몸을 잠그고 있었다. 그 공백에 자신이 몸을 친숙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결국 내가 도달한 장소인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것에 길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환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요구되고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런 환상이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무슨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나는 힘이 자라는 한 그 작업을 계속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마도.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나는 잠들기를 단념했다. 파자마 위에다가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금씩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이 밝는 것을 보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하늘의 한쪽 끝으로 한 줄기 파란 윤곽이 나타나고 그것이 종이에 스미는 파란 잉크처럼 천천히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온 세계의 파랑이란 파랑은 모두 모아서 그 안에서 누가 보아도 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빼내어 하나로 한 듯한 파랑이었다. 나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그런 광경을 아무 생각도 없이 잠자코 보고 있었다. 그러나 태양이 지표로 그 모습을 드러내자 그 파랑은 끝내 일상적인 낮의 햇살 속으로 삼켜져 갔다. 묘지 위로 구름이 한 점 떠 있는 게 보였다. 윤곽이 뚜렷한 새하얀 구름이었다. 그 위로 글자라도 쓸 수 있을 듯이 또렷한 구름이었다.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하루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 하는지는 나는 가늠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부터 딸아이들을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는 풀에 갈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중학생 시절에 다니던 풀을 생각해냈다. 나는 그 풀의 냄새와 천장으로 반향하는 목소리를 생각해냈다. 그 시절 나는 새로운 무엇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몸이 변화해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었다. 조용한 밤이면 그 육체가 성장해가는 소리를 듣는 것까지도 가능했다. 나는 새로운 자신이라고 하는 옷을 걸치고 새로운 장소에 발을 디디어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은 채 나는 묘지 위에 떠있는 구름을 아직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은 그 끝자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 거기에 꼼짝 않고 정지해 있었다. 딸아이들을 슬슬 깨우러 가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벌써 한참 전에 날은 밝아 있었고 딸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들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절실하게 이 새로운 하루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들의 침대로 가서 이불을 걷고 그 부드러운 따스한 몸 위에 손을 얹고
새로운 하루가 방문했음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 부엌 테이블 앞에서 아무리 하여도 일어설 수가 없었다. 몸에서 모든 힘이란 힘이 다 상실되어 버린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배후로 슬쩍 돌아가 소리도 없이 육체의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나는 테이블에 양 팔꿈치를 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바다에 내리는 비를 생각했다. 광활한 바다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내리는 비를 생각했다. 비는 소리도 없이 해면을 두드리고 그것은 물고기들에게조차 전해지는 일이 없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등에다 살며시 손을 얹을 때까지 나는 줄곧 그런 바다를 생각하고 있었다.